갖기로 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.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 주 중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인천의 한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. 올 상반기 차량 화재를 분석해보니 BMW 화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. 태풍 야기가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강한 일상화 더해져 폭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